자, 오늘 차량은 이거는 더뉴 카니발인가요? 네. 더뉴 카니발 몇 년식이죠? 20년식. 20년식인데 요 차량을 이제 작업하고 또 사용이 차 한 대가 더 있는 게 이제 영업적으로 쓰는 게 그랜드 스타렉스 16년식이 있잖아요. 네. 그랜드 스타렉스 16년식도 저희 매장에 한 3번, 4번 방문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뽑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배기 중통을 이제 또 교체를 하면서 요번에 양양 갔다 오셨다 그랬네. 네. 갔다 오시면서 그 어떻게 차가 또 변했다 그랬죠? 일단은 전에 이제 이번에 좀 한판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밟았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비 운전한다고 하니까 반 게이지가 반 조금 넘어가는데 700km 타더라고요. 700km. 그러니까 연료 게이지 가득 채웠을 때 그 게이지 네, 상에서 첫눈금 이렇게 딱 내려올 때 네. 200km까지였었는데 네네. 그 첫눈금 내려올 때까지가 한 170 타다가 네네. 그 다음부터 연비 운전하니까 그 중간 이하까지 내려오는데 네. 한 700k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게이지의 중간 약간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네. 700km를 탔다.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한 칸 갈 때까지는 좀 밟고 네. 그 다음에 중간 이후까지, 중간 약간 넘게까지는 좀 항속주행, 연비운전을 했더니 700km까지 찍었다. 그쵸.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더뉴 카니발 가져오셔가지고 세팅값을 조금 바꾸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뭐 1차량도 마찬가지로 배기 쪽으로 몇 번 왔다, 배기 쪽에만 교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 차량은 지금 흡기에 스로틀의 R타입 그리고 터보에 D타입 들어갔었고 그래서 터보에 들어간 D타입을 R타입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오셨는데 저희 기술대표가 차량 진단을 해보고 봤을 때는 요거는 스타렉스와 달리 인터쿨러 간이 길기 때문에 인터쿨러에 D타입 하나 넣는 거를 추천을 해서 일단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중통도 무동력이 들어가 있던 걸 다시 탈거를 하고 탄으로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탄으로 장착할 때 좀 저희 기술 대표가 시간을 요해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좀 넉넉히 주고 와주십사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일찍 잘 오셨네요. 일단은 중통까지 탄으로 두 개 교체하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사장님은 뭐 어차피 장거리 주행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체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소중한 자료가 되고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고객들, 잠정 고객님들도 같은 차종을 볼 때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잠깐 딴 거고요. 네. 영상에 얼굴을 좀 내비기는 좀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뭐 소비자 입장도 얼굴까지 밝히긴 그래서 차를 찍으면서 인터뷰를 잠깐 해봤고요. 다 장착 완료 후에 또 한번 타보죠. 네, 그래가지고 또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느끼는 것과 우리 제품의 특성상 주행,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변화값이 계속 바뀌니까 그거는 또 체크해서 연락 한번 주시고 네. 하여튼 뭐 저희 피니쉬 모터 믿고 계속 와주시고 또 차에 대한 워낙 애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그때그때마다 작업비는 안 받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차가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게끔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더뉴 카니발입니다. 저희 매장에 뭐 한 세네 뭐 두 대 오시는 동안은 뭐 한 일곱 번 정도 오신 것 같고요. 그랜드 스타렉스, 더뉴 카니발 두 대를 이제 작업을 될 걸 다 하시는 고객님인데 일단 오늘 탄 중통을 그 무동력 두 개를 탈거하고 탄으로 좀 저희 기술 대표가 이제 좀 맞춤형으로 작업을 좀 완료했고요 두 개를 그리고 인터쿨러에 D타입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또 하고 오셨고요. 지금 테스트 중에 하고 있는데 초반 스타트도 좀 어떻다 그랬죠?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많이 또 더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 예. 여기서 유턴하시죠? 네, 사장님은 뭐 얼마든지 또 타보시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유턴하시고요. 유턴하셔서는 한번 뭐 하여튼 타보세요. 또 R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언제든지 그거는 뭐 가능하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뭐 저기 터보도 R타입 뭐 인터쿨러는 오늘 처음 넣어보신 건데 저희가 작업한 걸로 봤을 때는 스로틀이 가장 중요해서 거기가 이제 R타입이 좀 많이 들어가고
서버 구간도 D타입이면 충분하고, 인터쿨러도 D타입이면 충분한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걸 갖다 다 느끼고 싶은 고객님이셔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이게 만족스러운 그냥 타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 좋은데요? 잘 나가요, 지금. 원래는 중통에 그 탄을 넣었던 그 느낌을 아는데, 네. 오늘 갑자기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무동력으로 했다가, 지금 오늘 오셨고. 무동력 하는 데가 일부 더 넣어달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랬다가, 오늘은 다 떼고, 그때는 무동력 중통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못 잊으셔서, 두 개를 또 이제 제작 좀 더 해가지고, 저희 기술 대표가 장착을 완료했던 차량입니다. 일단 차는 지금 제가 옆에 타봤는데, 아,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연비운전도 잘 하시고 하니까 타보시고 또 언제든지 좀 전화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통화 되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달리는 와중에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스 그때 왔잖아요. 그때 네네. 19.2를 찍었는데 네네. 그냥 20km 20.1까지 나오더라고. 20.1까지. 예, 이제 야, 그 외곽순환도로 네. 그 똑같을 때 찍어가지고 보낼 때 19.2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 똑같은 코스니까. 그니까. 20.1까지 나오더라고. 이야. 사장님은 물론 연비주행 잘 하시니까, 연비전 잘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20km 네. 이상 찍은 거면 대단한 겁니다, 사장님. 네. 그리고 아까 타보시니까 또 뭐, 또 달라진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그 액셀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더 부드러워졌다.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네, 중간에 이제 좀 버벅이던 게 없어지고. 네네. 저속에서도 그냥 쭉, 그냥 살짝만 올려도 쭉 밟고 나가는 거. 아. 뭐 하여튼 뭐 더 좋아졌다니까 다행이고. 또 타보시고 네. 또 전화 주십시오. 원래 이제 뭐 좀 타다가 네. 또 네. 저거면은 알카이브로 밖으로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러세요. 편하게 타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사장님. 네, 네.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21.6까지 찍네. 21.6요? 똑같은 코스. 똑같은 코스? 네. 알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쓰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